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러죠? 누준비 성령이라고 그러죠? 누준비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것을 변화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네, 이거 보세요. 누진비 성령은, 예, 변화시키는 목적의 성령이 아닙니다. 누진비 성령에는 뭐가 따르냐면, 커다란 은사가 따라요. 커다란 은사가 따르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처럼 커다란 은사가 따라요. 근데 은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타락하게 돼요. 은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임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망하는 데그 은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누진비 성령은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잘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즉, 이기심이 사라져야 되고, 자아가 깨져야 되고, 변화가 그 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 누진비 성령을 기준으로 할 때, 성령 받을 때 이루어집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루어집니까? 누진비 성령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누진비 성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변화는 그 전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 후에 일어납니까? 오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변화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변화됩니까? 아, 예수님 오시면 뭐가 변화돼요? 육체가 변화돼요. 몸이 변화돼요. 그러면 몸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겁니까? 예. 오늘 내 몸이 변화되기 전에 오늘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몸의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내삶 속에서의 열매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의 변화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는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서야 내가 흠없게 되고, 그때서야 죄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흠없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흠 없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는 이 순간과 예수님 재림 때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중간 단계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아니지만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그때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늦은비 성령 받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늦은비 성령을 받음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느듬비 성령을 내리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변화시켜 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바른 기별이 아닙니다.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 이루어져야 될 변화를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바른 기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변화를 위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될 때를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기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딤이 성령 뭐냐? 자, 느딤이 성령 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느딤이 성령은 뭐냐? 변화시키는 성령이 느딤이 성령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을 인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변화된 것을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딤이 성령은 변화되지 않게 만드는 건데 변화되지 않게 만드는 느딤이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걸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포인트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느딤이 성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딤이 성령을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면 안 돼요. 변화는 지금 오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딤비 성령은 은사가 따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느딤비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사모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왜 주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그들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으라고 말하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거기에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정말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전쟁이니까요. 사단과의 커다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뭐 저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때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기회가 다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이 느딤비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해 두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어떤 그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것이 헤롯 성전으로 이루어졌죠. 성전. 예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재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그분의 집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에서 일어난 그 대쟁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재하신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왕노릇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예수님이 통치해 주신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예수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가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직접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너희들이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집 하나 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을 재료는 다 누가 주시는데?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셔요. 아멘.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집을 지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전 재건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일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싫은 일일 수 있어요? 사단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노예로 삼고 있는 백성이 다른 왕을 영접하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사단에게는 가장 미운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을 사단은 가장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반대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이내 이것은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은 지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중단해버렸어요. 중단이 됐어요. 이 성전 짓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해서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 학기와 스가랴입니다. 학기와 스가랴예요. 학기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 것이 바로 학기와 스가랴의 기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이 뭡니까?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뭘로 된다?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 왜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너무나 많은 반대를 받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불가능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힘들고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면 그건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왜? 대적이 지금 누구예요?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힘과 능으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은 뭐냐면 우리의 품성의 성전입니다.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인적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인적 지성소는 각 개인의 흠 없는 품성을 통해서 이 짝을 맞추게 돼요. 인적 성전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흠 없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마지막 때의 교회를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요구되냐면
왕궁에 요구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만 요구드는 것이 바로 흠없음입니다. 왕이 사는 집은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왕들이 사는 집은. 그러나 하늘 왕이 사는 곳에는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비싼 걸로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었던 집은 정말 우주의 왕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비싼 집이 아니라 흠없는 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 흠없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전에 관하여는 흠없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흠 있는 사람의 집입니까? 흠 없는 사람의 집입니까? 흠 없는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흠 없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옥에 티가 있어 없어요. 옥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옥으로 지어진 집이고 또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집이고 보석으로 지어진 집인데 그 보석에 옥에 티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어요. 옥에 티가 없습니다. 흠 없는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야 될 품성의 성전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흠 없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흠 없는 품성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그 성전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봤지만 흠없는 품성을 이룬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차포자기가 쉽고 어쩌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신다면 돈을 드리겠는데 흠없는 품성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흠없는 성전을 지어야 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낙담했을 때 우리는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든다? 그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성을 형성하는 그의 신은 이른비 성령입니까? 늦은비 성령입니까? 이른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다 지어진 성전을 품성의 성전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은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흠없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걸 불가능하다 얘기하면 스가랴 4장 6절은 성경에서 도려내야 돼요. 그거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그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 전에 해야 될 또 하나 일은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내 품성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일이에요.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확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구가 딱 이루어지면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지고 그 전구를 통해서 빛을 확 반사하는 것이 바로 그게 늦은 비 성령이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그 전에 지어지는 거예요. 전구는 그 전에 마련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빛을 확 반사하는 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늦은 성령으로 전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전구가 만들어지고 빛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온 세상을 환하게 확 비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늦은 성령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늦은 성령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준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성령을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어떤 목적이 들어갑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0계명의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계명의 정신에 맞는 겁니다. 또 하나, 성전을 준비하는 일. 10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0계명 속에는 이기심이 한올이라도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0계명은 두 가지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기심을 바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성령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늦은 성령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몇 시간 동안 제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나오는 에벨 자손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에벨 자손. 에벨 자손이 둘이라고 그랬죠? 에벨 자손이 첫 번째 그 창세기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샘을 창세기 10장 21절. 자, 샘을 에벨 온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샘을 그 에벨의 그러니까 샘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샘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천손자손의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샘의 여러 자손 중에서 에벨에게 그 정신과 하나님 천손자손의 그 맥이 이어지는데 그 에벨이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벨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벨렉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 벨렉도 에벨 자손이고 욕단도 에벨 자손입니다. 둘 다 에벨 자손이에요. 이 에벨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히브루란 말입니다. 히브루. 에베르 히브루. 자, 그래서 샘 자손 중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 바로 히브리 자손이에요. 근데 히브리 자손은 벨렉뿐만 아니라 에벨도 포함되는데 욕단도 포함되는데 이 욕단의 자손들이 창세기 10장 29절에 보면 욕단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메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이들이 거했다고 얘기했어요. 스발. 메사는 지금 터키의 북동쪽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이들이 이 욕단의 자손도 에벨 자손이에요. 이 에벨 자손은 뭐예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보존하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맥을 이어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에벨 자손인데 벨렉도 그랬고 욕단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단의 자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저쪽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 메사에서 이동해가지고 동쪽 산이 뭐예요? 파미르 구원하고 그 다음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으로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험난한 산맥을 타고 그들이 이동했을까?
스발이라고 하는 말은 잘 보세요. 고대 언어는 그 당시는 이제 비슷비슷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어하고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그 수메르 언어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새 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러시아 사람들은 시베리아라고 그랬어요. 스바를. 새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터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새로운 터, 새벌로 왜 이동하려 했을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홍익인간의 나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이 산을 타는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미르 고원에서 저쪽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간 거예요.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산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그들이 그 힘든 여정을 견디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파미르 고원. 지금은 우리가 파미르 고원이라고 합니다만은 파밀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뭐가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파가 많이 나는 그 고원이라고 그랬어요. 파가.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냐면 우리 말로 우리 한민족의 말로는 그게 파마루예요. 파마루. 마루가 뭐예요? 산이란 뜻이잖아요. 파가 많이 나는 능선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은 파마루예요. 파마루. 근데 그것을 지금 파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어디 계통이에요? 우랄 알타이아 계통이에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선 이 셈의 계통을 이어서 에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 힘든 산을 넘는 그 여정을 극복한 그 민족이 바로 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을 타고 산맥을 타고 넘어왔는데 거기에 파마루를 지났습니다. 파가 많이 나는 산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사람들은 파밀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파마루인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타이 지역에, 우랄 알타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의 계통이 바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결국 새벌, 넓은 시베리아 지역에 와서 백두산 쪽에 해가 뜨는 곳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냐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벨 자손이 둘인데 하나는 벨렛 계통 하나는 욕단인데 벨렛 계통의 자손인 이 아브라함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 뭐냐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홍익인간으로 이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 고조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산을 넘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그들이 건축한 그 이 건국한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그 어려운 광야를 건너서 이제 세운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에벨 자손에게는 반드시 그런 난관을 이기고 극복한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기고 극복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히브리 그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고조선. 자,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 어떤 나라였죠? 로마였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로마인데 이 로마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입니다. 용의 나라요. 그 다음에 이 동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서양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동양에서 동양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를 뭐로 부르냐면 용의 나라, 용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중국의 황제의 그
그 용포를 곤룡포라고 그러잖아요. 곤룡포. 용, 용이 그려 있는. 중국에서 중국을 용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한나라 때라고 해요. 이 동시대입니다. 로마와 한나라. 그런데 이 동시대 때 로마 나라의 그 에벨 자손의 한 계통인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또 하나의 에벨 자손인 욕단의 자손이 세운 고조선이 한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동시대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하나는 한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북쪽에는 게르만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있었고 한나라의 북쪽에는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처지가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한나라의 북쪽에 있던 이 흉노가 남북으로 저 한무제 때 공격을 당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더니 그 다음에 그 북쪽 흉노가 또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저쪽 서흉노가 게르만족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게르만족을 압박했어요. 그래가지고 게르만족이 흉노족에게 즉 그들은 흉노를 훈이라고 불렀는데 이 훈에게 쫓겨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오냐면 로마로 피난 오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들이. 이 야만인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썩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로마가 뭘로 쪼개지냐면 그 게르만족의 열나라로 쪼개지는 그 연결이 있습니다.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이 그렇게 연결이 있어요. 그런데 나팔 사건과 달려있지만 열발가락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나팔에 분류했으니까 열나라로 갈라진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나팔과 열과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한나라는 그렇게 큰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 멀리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어요. 로마 제국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식민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로마 제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정도로 도로가 다 로마 시대 때 정비가 됐잖아요. 모든 이 세금을 바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으로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 닦아진 그 이 로마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가 주어졌냐면 오순절 성령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초림 때.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됐냐면 서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전파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결국 서쪽으로 전파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어디까지 전파되냐면 신대륙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청교도를 통해서 신대륙으로 이 복음이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신대륙의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바로 또 하나의 에벨 자손인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이제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아닌 한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서쪽으로 돌다가 그것이 어느 때냐면 초림에서 전파된 복음이 재림 때가 다 됐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복음이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또 하나의 에벨 자손인 이 한민족에게 와서 복음이 마치 무궁화 꽃이 피는 것처럼 이 복음이 한민족의 나라 한국에 와서 꽃이 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양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이 한민족에 와서 이 기독교가 꽃을 피웠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역사적인 배경과 유전자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자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 한민족에게 이까지 와서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이 꽃을 확 피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벨 자손 두 족속을 마련해서 서로 흩어지게 했는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서 한국에 와서 꽃이 피었는데 그때가 바로 재림이 가까운 때에 한국에 와서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에까지 온 이 복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원래의
원래의 예 그들이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면 복음이 땅 끝까지 한번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복음의 은사를 원래의 지역까지 다시 같이 이 복음을 운반해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 또 했을까? 한민족이 한민족에게 주신 이 복음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원래의 자리, 우리가 출발했던 자리, 한민족이 출발했던 자리까지 이것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길이 열려야 돼요. 원래 산을 넘어왔던 난관을 극복하는 역사적 유전자를 가진 이 한민족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리랑 민족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민족이죠. 똑같이 백의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한국이 다 똑같이 백의민족이에요.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유전자를 가진 이 한민족,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이 한민족이 원래의 자리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랑에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알, 하나, 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랑 알, 알이요. 하나님 하나님뿐이요. 하나님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심정으로 내 마음에 알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한 심정이 막 이게 일어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가네. 무슨 고개인지 알겠죠? 파미르 고원, 천사산맥, 알타이 산맥 그 힘든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절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세버린 그 욕담의 자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네팔과 티벳과 그 다음에 부탄과 동남아 쪽에서 캄보디아, 베트남과 라오스 가보면 정말로 발병 나 있어요. 흩어졌던 그 욕단의 자손들이 여기저기에 그 주변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족들이 있고.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이 우리가 왔던 그 길을 돌아서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원래 자리까지 복음을 이제 운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졌던 형제들, 나를 버리고 갔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왔던 길 다시 가면서 나를 떠나 나를 버리고 갔던 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렀던 그 지점으로 다시 에덴이 있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두 세력이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즉 복음의 실크로드를 가로막고 있는 두 세력은 뭐냐면 하나는 북한 공산당 정권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 이 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김정은 정권하고 시진핑 정권이 우리 길을 막고 있어요. 이 두 정권이 무너져야만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이 북극성 2호라고 하는 이 로켓을 발사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해요. 핵무기를 달아서 이제 미국의 영역에까지 쏘아버릴 수 있는 미군 기지, 저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같은 곳에 이 핵무기를 쏘아버릴 수 있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개발하게 되면 이제 미국 본토까지라도 이제 이 핵무기를 쏘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이 북극성 2호는 기존의 로켓과는 다른 신무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김정남 암살이죠. 김정남을 이 김정은이가 암살했잖아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김정남을 암살한 그 독이 뭐 VI, VI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살인가스보다 살인가스라고 하는 그 옛날에 일본에서 옴
그 맹신도가 일본 지하철에서 이제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때 그 다쳤던 그 살인가스보다 100배나 더 강한 독성 물질을 가진 이 살인 무기, 그 살인가스예요. 이게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가스인데 이번에 그 두 여자가 이제 그 김정남의 얼굴에다 그걸 발라버렸잖아요. 그 VI 가스 제가 알고 있어요. VX인가? 그 가스를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인가,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가 불가능. 북한은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이에요. 왜냐?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김정은 이기주의예요. 완전히 김정은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즉 경배의 대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을 해온 이 김정은은 절대로 스스로 그것을 내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예요. 개방하는 순간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개방할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요, 극도의 이기주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날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일 수 있어요? 자기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고모부도 죽일 수 있고 자기 형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고모부도 죽일 수 있고 자기 형제도 죽일 사람에게 우리가 민족적인 대화를 하자고 하면 그것이 먹힐까요? 김정은이는 자기의 정권을, 바벨론 이 제국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는 순간 그만큼 이 북한의 인민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근데 있는 이 한민족,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간직하고 지킨 종교성이 강한 이 한민족의 절반이 그때 이 김정은이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김정은의 상태를 잘 모르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이는 그러면 그 대화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할까요? 시간을 벌고 무엇을 완성하려고 할까요? 핵무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완성되면 어떤 강대국하고도 빅수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빅수. 이 빅수가 무서운 겁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미국과 빅수를 둘 수 있는 상태까지 이 김정은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완성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김정은이가 핵을 완성하기 전에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핵이 완성되면 그 핵을 김정은이가 좌쪽 테러단체 같은 데다 이것을 팔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화학무기 약 5,000톤 정도의 이 살인가스, 이 살인화학무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시리아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시리아가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에는 그 한 5,000톤 정도의 유엔에서 금지하는 이런 그 화학 무기가 있다고 그래요. 김정은이는 핵이든지 화학가스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테러단체에다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그 북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그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북한 인민들을 죽는 것은 우리의 염려지만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을 볼 때는 이 전 세계에 평화에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정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선제타격한다는 거죠. 선제타격한다는 것은 이 남한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제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는 어떤 한계를 넘으면 미국은 이제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선제타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최신 무기들 있잖아요. F-22. 이런 그 비행기들은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새 한 마리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22가 평양에 가도, 평양까지 가도 그 평양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한 한 그 파일럿 F-22를 그 조종한 그 운전사의 그 파일럿의 얘기에 의하면 평양 위에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 놀래키려고 갑자기 슉 한번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그런 게 비행기 소리가 막 나는데 레이더에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거기 평양은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있대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텔스 기능이라는 거예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F-22 그 다음에 또 폭격기들을 순간에 가서 그 핵 기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 그 이 군사 기지의 지하 밑에까지 이제 숨어 있는 김정은이를 이제 죽일 수 있도록 벙커버스터 폭탄이라고 하는데 지하 60m까지 이 폭파시키는 벙커버스터 폭탄 같은 것을 한꺼번에 이제 퍼버서 이제 죽인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 김정은이가 죽을 때 혼자 고요하게 죽겠어요? 저쪽에 휴전선 근방에 있는 장사정포를 쏘면 뭐 서울이고 여기까지 다 폭탄이 날아오게 되고 그 다음 거기다가 만약에 핵무기를 조그만 걸 달아서 쏘거나 아니면 또 이 화학무기를 달아서 쏴버릴 수 있대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인데 아마 선제타격을 정말로 잘하지 않으면 아마 남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선제타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권의 붕괴가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이 북한 정권은 미국에 도전하기 전에 누구에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있어요. 북한은 바로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통합한 신정국가예요. 김일성 신정국가. 그리고 김일성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 다음 집집마다 김일성 사진에다 절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성 사진에 파리똥 하나만 안 줘도 그게 비판의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김일성 그 사진에 파리똥만 안 줘도 그래서 날마다 닦아야 된대요. 그 사진을 집에 불이 나면 거기 집에 있는 냉장고나 또 다른 뭐 귀한 책이나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가지고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화된 이 북한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북한 정권은 그래서 바벨론 정권이고 바벨론 정권은 반드시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타격하기 전에 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형 이복형 김정남을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김정은이는 어쩌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바로 직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별난 사태가 갑자기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그 살인가스, 그 독가스를 맞고 2.3초 만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2.3초 만에. 어쩌면 평안하게 죽은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자기의 왕국이 붕괴되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이제까지 왕노릇했고 이제까지 신처럼 군림했던 그가 처참하게 민중들에게 짓밟히며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달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자기 형을 죽이고 저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쌍하고 처량한 인간의 한 모습입니다. 인간 말종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를 그렇게 처단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우리는 그 일이 굉장히 가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대선 전에 있다면 대선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언제가 대선이 될지 모르지만 뭐 5월달이 될 수도 있고 6월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12월달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당의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커다란 국가의 변란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생기니까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돼서 곤두박질 됐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 30%에 이르고 지금 뭐야 박근혜 대통령은 5%로 떨어지고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을 어떻게 이제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이 마지막 때는 별난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더 큰 충격을 가진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 남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최순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커다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대선 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갑자기 이제 한국이 거기 들어가서 핵무기를 해체하고 미국이 미군과 함께 이 북한을 점령해버리는 아주 긴급한 그런 사태가 만약에 갑자기 닥쳐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이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죠. 지금 새누리당 뭐라고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 그 한국당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보수인데 이제 말하자면 보수예요. 둘 나눈다면 보수인데 보수는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안정. 진보는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고 이제 막 군대가 막 총기를 하고 그런 사이에 우리가 남한이 가서 이 북한을 접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안정을 구할까요? 개혁을 구할까요? 그런 상태. 별난 사태에 일어나면 그때는 사람들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 씨가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높잖아요. 이것이 누구 탓이에요? 최순실 탓이잖아요. 자기 원래 인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어부지리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북한이 터지고 북한이 무너져버리면 이 지지율이 얼마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지금 문재인 씨가 막 거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혀 그거 하나님 손바닥에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한 정권과 북한의 인민들을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잘 되면 북한 인민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까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 북한 정권과 가까이 가면서 그들의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의 그 실상이 갑자기 온 세상에 그 알려지기를 그 부끄러워했던 거,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그 사건들이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예,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돼버렸을 때, 그 북한 그 인민들의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햇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북한 정권에 이롭게 했는가 하는 것들도 어쩌면 새롭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별난 사태보다 더 큰 별난 사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무너져야 될 것은 이 시진핑 정권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에요. 중국이 지금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굴복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패권 국가로서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마지막에 살아남는 용은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새끼양 같은 투뿔 가진 짐승, 그것은 바로 미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마지막에 전쟁을 벌이는 그 대상은 바로 미국입니다. 즉 어린 양과 미국과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의 계보를 이어받은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쟁입니다. 저는요,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제 북한에 붕괴된다면 본격적인 겨루기 라운드로 들어가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진핑과 싸움을 해야 될 상대는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이 트럼프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미국의 모습은 결코 트럼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새끼 양을 다른 말로 뭐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에요. 즉 어린 양과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싸우는 겁니다. 이 보세요. 미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 굉장히 순하고 하나님의 위한 제물과 같은 굉장히 종교적이면서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순한 모습 나타날 거라 이 말입니다. 즉 마지막에 사단은 그것이 짐승의 표든지 짐승의 우상이든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그것을 제시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같이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미국만 우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진짜로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다른 나라를 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어떤 거냐? 중국과의 전쟁을 벌이는 그 역할을 위해서 사용될 거예요.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2라운드가 북한의 풍기로, 김정은의 풍기로 붙게 됩니다. 둘 다 물러나지 않는 쌈딱들입니다. 둘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할 거예요. 경제적인 겨루기. 또 여러 가지 외교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둘이 막상 핵무기를 서로 교환하면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막 잘 살기 시작하면서 잘 사는 맛을 봤던 이 중국이 세계에 그 싼 임금으로 싼 가격으로 세계의 수출 시장을 공략했던 중국이 그들의 수출 시장의 대부분이 미국인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겨루기를 하면서 그들의 시장이 막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수출이 막히고 이제야 잘 사는 맛을 보았던 이 중국인들이 갑자기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트럼프도 쓰러지고 시진핑도 쓰러지는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지금 트럼프도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저항이 심해요. 너무나 극단적인 이 정책들을 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과의 그런 시진핑과의 대결에서 너무나 이제 투쟁 중심의 이 정책을 펴나가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겨루다가 결국에는 시진핑 정권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시진핑이 무너지면 그냥 하나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정권이 완전히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열망을 이제 막 가져오게 되고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겨루기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굉장히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이것에 의해서 시대적인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정권이 무너집니다.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티베트 독립합니다. 틀림없어요. 위구르 독립합니다. 지금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고 거기도 지금도 날마다 막 분신하고 그러는데 이 공산당의 통제 때문에 이 언론이 통제돼서 보도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중국의 7분의 1인 티베트의 독립, 중국의 10분의 1인 위구르의 독립, 그 다음에 그러한 독립이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통제력이 무너지면서 독립할 수 있어요. 거기만 독립하느냐? 저쪽에 이 중국의 북쪽에 있는 내몽고, 또 다른 이 소수민족들이 더 강력한 자치를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이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한족들의 나라, 조금 큰 나라로만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한민족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민족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세력이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은 다시 원래의 지역으로 다시 복음이 운반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열릴 지금 이런 직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운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북 삼성은 굉장히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길림성, 요녕성, 흑룡왕성 전부 다 우리 주변에 붙어있는 세 개의 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붙어있는 게 저쪽 내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 삼성과 저쪽 몽고 쪽까지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정치적인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지역을 전부 다 다스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초기의 고조선 시대에 그 형태가 바로 거기까지 그 지역까지 전부 다 다스렸던 것이 바로 이 고조선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미르곤과 천산산맥과 알타이산맥을 넘어서 세벌이라고 하는 그 세벌의 영역이 바로 지금의 이 동북삼성과 내몽고와 그 다음에 이 한반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고조선 그 강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세웠던 고조선의 그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건국 이념에 맞는 마지막 때 역사적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한민족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조각이 나요. 그러면 더 이상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역량을 저항 세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인해서 열려진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거기를 통해서 이제 기차로 저쪽 티베트까지 가고 티베트 바로 옆에 있는 네팔까지도 바로 육로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이 한민족이 이 한반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한반도에서 보관한 이 복음의 이 강줄기를 원래의 우리가 나왔던 그 곳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그 사건들이 바로 우리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복음을 가로막는 이 한민족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두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북한과 중국. 그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무너지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 세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김일성 정권 같은 무너지지 않는 내 순종의 길을 흠없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 죄의 성향과 죄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시진핑 정권처럼 내 순종의 길, 흠없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 세력이 내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정권과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공산 정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저 중국 공산당과 같이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세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 안에 김정은이 무너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 안에도 김정은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손가락이 전에 내 안에도 바로 그런 죄의 세력이 있어요. 그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 같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내 안에서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나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북한이 무너짐과 함께 우리 안에서는 죄가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북한 그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죄의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앞에 매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